검찰에 계셨었던 청와대, 뭐 법무부, 국정원 다 계셨던 분이에요. 수사도 받아보셨고. 정치원 의원님. 지금 뭐 무시무시한 얘기 많이 나와요. 사문서 위조 얘기 나오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얘기 나오고. 이게 만약에 이 의혹이 지금 검찰은 일정 정도 사실로 보는 것 같은데 어떤 혐의에 해당하는 겁니까? 검찰 수사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처음에 검찰이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앞서 들어갔을 때는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되고 해서 증거 확보를 위해 가지고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한 걸로 압니다. 그건 사모펀드 쪽 아니었나 싶고요. 그건 사모펀드 핵심 관계자들이 해외로 다 출국을 했다는 거죠. 가족들까지 동반을 해서. 그리고 계속 증거가 인멸되고 있으면 나중에 검찰이 니네들 그 제대로 수사 안 하고 봐주게 한 거 아니냐. 정치적 중립성 의심 받을 수가 있고 윤석열 총장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데 충성하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위를 더 끌다가는 증거가 자꾸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저 나중에 수사를 해봐야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결과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저께 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를 들이닥쳤죠. 이번에 네. 펀드가 아니고 그 따님의 의전원 입학 관련된 곳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아마 그 관련자들이 해외로 출국해버린 그 펀드에 대한 의혹은 수사에 굉장한 난항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뭐 들어오라 하지만은 그 강제적으로 들어오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면서 어떤 추궁할 거리 등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게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딸 문제는 그렇지만은 이 문서 위조란 거는 예. 사실 문서만 확보되면은 그 진위 여부는 금방 파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문서 위조냐 아니냐 행사했냐 말았냐 그로 인해 가지고 업무 혹은 공무집행이 방해가 됐냐 말았냐는 거는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벌써 지금 오늘 표창장이 위조됐다라는 얘기가 벌써 어느 정도 가늠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 보도한 매체에서 아마 저 총장님하고 통화를 했는 모양인데. 예. 난 그런 거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 라고 뭐 말씀을 하셨다고 기사에 나와요. 그건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썼겠죠. 그리고 동양대 관계자는 일련번호 다르고 양식도 다르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검찰이 아마 부산대 의전원 압수수색하면서 저 표창장을 입수를 했을 거고요. 네. 그걸 가지고 대충 좀 한번 알아봤겠죠. 이런 거 쓰냐, 좀 다르냐, 어쩌냐, 좀 다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대로 지금 입증이 쉬운 거부터. 입증이 쉬운 거다, 이거. 먼저, 수사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이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는 것 같고, 또 문서죄는 형량이 비교적 좀 센 편에 속합니다. 아, 그래요? 문서 위조죄는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 공문서는 국가 혹은 공공기관의 신용을 갖다 떨어뜨린 거고 사문서도 이게 이거 볼 때마다 이 문서 진짜야 거짓이야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신용 사회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사회의 그 근절을 기본에서부터 흔드는 범죄다라고 해서 조금 센 편입니다. 그래서 입증도 용이하고 처벌도 좀 세고 그런 것부터 이제 지금 전략적으로 먼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검찰이 입증이 쉬운 전략적인 하지만 타격은 큰 영역부터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내용이 지금 점점 고조되고 있어요. 상장은 위조됐고 검찰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은 동양대에 재직 중이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죠. 부인이 위조를 했거나 아니면 위조됐다라는 사실을 적어도 부인이 인지하고도 딸에게 표창장을 줬거나 혹은 부인이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누가 준지도 모르는 표창장이 지급됐거나 세 가지 경우로 좁혀지는데 손소 변호사님 네. 어떤 경우일까요? 이게 정치적 사회적인 영향을 제외하고 법적인 부분으로만 보자면
위조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상당히 있다. 네,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하는 거긴 합니다만 대학 관계자, 해당 대학 관계자들의 인터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인터뷰가 나중에 그 인터뷰가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그 인터뷰를 한, 그 발언을 한 그 당사자가 뭐 거짓말을 했거나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다면 그런 해당 언론 매체의 타격이 심각할 겁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검증을 내부에서 거친 다음에 보도가 나왔을 것으로 짐작하는데요. 그렇다면 수사가 상당히 속도를 낼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보통 상을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을 수여하는 사람이 모두 다 직접 결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결 규정에 의해서 그 권한을 위임해서 이제 아래 단계에서 다 처리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학의 총장 상이기 때문에 과연 그랬겠느냐라고 예.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첫 번째로 정말 위조된 거냐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 또 만약 그렇다면 두 번째는 누가 한 거냐를 따져야 누가 위조한 거냐. 네, 그래서 지금 누가 범죄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또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압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물을 확보했으니까 생각보다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중간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지금 메가톤급 후폭풍이 있을지도 모를 만한 의혹이에요. 누가 이 표창장을 위조했느냐. 조국 후보자 부인은 이 표창장이 위조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청문회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질의해 볼 텐데 청문회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없으니 검찰이 수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